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또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사순절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 사순절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쭉 새벽마다 나눴던 이 구약의 말씀을 일단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하의 말씀을 일단은 다 마치고 또 그 다음 사순절에 맞게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왕 므낫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로 이제 더 살게 된 15년 동안 그 안에 15년 안에 15년의 세월 가운데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시고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의 노년의 삶이 너무나도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므낫세가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 역대 이스라엘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유다를 철저하게 신앙적 모습을 철저하게 망쳐놓은지 모릅니다. 므낫세는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들게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다 세웠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길을 걸었어요. 아합의 길. 아합을 본받았다. 아니 어떻게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합을 본받습니까? 그래서 바알까지 들여왔어요. 바알. 바알에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하늘의 일월 성신까지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단을 쌓았어요. 또 성전의 마당에는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그러했듯이 그 할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그러했듯이 이 몰렉을 숭배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인신제사로 이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신임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아로새긴 아세라 그 상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케 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가
또 그 므낫세를 따랐던 수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신앙적 부흥을 경험했던 유다의 백성들도 한순간 그 마음이 모두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이 백성이 더 이상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서 악을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그 어느 민족들보다 더 큰 악을 이 시대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기서 파기를 하시는 거예요. 파기. 다윗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셨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구약은 이 약속이 말 그대로 계약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 결국 그들이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거죠.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약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건축을 하려면 이렇게 다림줄이라고 줄을 내려서 벽돌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줄이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요, 또 아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잘 행하면 축복해 주셨지만 그들이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은 달랐어요. 왜? 다윗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행한, 이들이 행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 그들을 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므낫세 때에 유다는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기의 잘남을 자랑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므낫세에 대한 왕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 가지 이걸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므낫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므낫세의 꾀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므낫세의 꾀임에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므낫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죠?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한순간에 넘어간 것이 아니죠. 사실 히스기야 때 산당을 없애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왕들이 산당을 못 없앴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 박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다 모두 제하여 버렸던 것 같은데 다시 므낫세가 꾀이니까, 유혹이 오니까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전보다 더욱더 큰 제약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 안에 우상 숭배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이 꾀임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꾀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꾀이는 사람도 문제예요. 므낫세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꾀임이 있잖아요. 므낫세의 꾀임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헛된 것 쫓아 살게 만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게 하는 이런 꾀임,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언제나 있죠. 이거는 뭐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잖아요. 죄의 유혹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이 유혹을 받아 하와가 먹고 또 아담이 먹고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아담과 하와도 핑계대잖아요. 뭐라고 핑계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핑계대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는 것 같고 핑계대는 것 같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누굴 핑계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주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죄를 지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귀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이 죄 지으라고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핑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핑계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유혹하고 우리를 깨워도 죄에 넘어가는 순간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도 심각합니다. 근데 므낫세의 게임에 빠진 백성들도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진 일은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곳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빠질 준비가. 죄가 유혹만 해봐라. 내가 바로 넘어간다. 마치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어떻게 히스기야가 평생을 그렇게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아주 어린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살 어린 소년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어린 왕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걸 동조했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그들 역시 이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들이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런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므낫세의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게임,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건데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나도 좋아하고 나도 기뻐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나도 좀 미워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죠. 우상을 섬기는 걸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국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따라가며 죄를 사랑하며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므낫세의 게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죄. 그때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가지 훈련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일 나도 그것을 원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므낫세의 게임,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나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의 시간들 우리가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유혹 가운데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화, 성장을 위해 또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